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 동명사의 완료형 이런 식으로 제가 한글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그 제목에는 to have pp 그리고 having pp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자세히 예문을 통해 알아보시면 I heard about him having won a prize. 자, 나는 들었죠. 뭐에 관해 들었냐면 him, 그가 이 의미상조가 다르기 때문에 힘을 쓴 거죠. Having won a prize. 상을 받았다. Win a prize 하면 상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그가 상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데요. Heard는 과거고 having won 요거는 그 빨간색으로 썼어요.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I am grateful to have had this opportunity. 나는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opportunity를 have had. grateful 다음에 to를 썼죠. heard about 이렇게 썼죠. 따라서 뒤에 오는 형태는 위에는 동명사, 밑에는 to 부정사인데요. 여기서 두 문장을 놓고 보면 들은 시점보다 상을 받은 게 더 빠르죠. 그리고 밑에 문장 보시면 감사한 지금보다 기회를 갖는 사실이 더 빠르죠. 그런 식으로 앞에 있는 사실보다 뒤에 있는 사실이 하나 더 빠를 때는 일단 have pp 형태를 쓰는데 동명사는 having pp, 투부정사는 to have pp가 되는 것이죠. 즉 시제가 빨간색 쪽의 시제가 파란색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he was accused of having stolen my money. 그는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보세요. 빨간색의 시점이 앞서는 거죠. 자, 그는 accused of 됐다란 말은 고소당했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는 비난받았다 이런 뜻도 돼요. 앞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소 뭐 당했든 비난을 당했든 그 사실보다 돈을 훔친 게 더 먼저 사실이 되죠. of가 뒤에 ing 형태가 오게 되죠. 따라서 having stolen이 오게 되는 거죠. 그가 돈을 훔친 거죠. 자, 이 문장도 보세요. She pretended to have seen the movie 했는데 pretend to는 to 이하 인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pp가 오는 건 맞는데 자, 인척했다 과거인데 영화를 봤죠? 영화 본 게 뭐뭐 인척한 것보다 더 훨씬 앞선 시점이에요. 그럴 때 to가 오기 때문에 have pp가 왔죠. 이런 식으로 having won, to have had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을 우리는 완료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1이라고 치고요. to have pp나 having pp가 있고 이것을 2라고 치는 거죠. 그럼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2가 두 번째 그 빨간색이 1보다 먼저 일어난 의미를 전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간단해 보이지만 은근 복잡하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복습과 반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는 so that이라는 것이 있어요. so와 that을 붙이거든요. 물론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데 그것이 어떠한 문장 속에서의 의미와 용법을 갖는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